오늘은 사은품으로 제가 그 삼성페이 쿠폰 적용해서 5,000원에 구매한 LED 원래 커버를 오늘 수령을 했습니다. 택배로 방금 받았는데요. 요거 개봉기와 착용기 그리고 사용기까지 해서 한번 보여드리려고 준비를 해봤습니다. 스팟이 나온 것 같아요. 별도로 사용설명서가 여기 있구나. 홈 화면에서 앱스 설정 액세서리 발신번호 LED 전화 수신 거절 방법도 가능하고요. NFC 안테나가 케이스에 부착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럼 한번 착용을 해볼게요. 착용하고 사용법 한번 천천히 찾아보도록 하죠. 그립은 살짝 밀리는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. 이것도 뒤집어 사용하면 많이 헐거워질 것 같긴 한데 아직 사용을 해보진 않아서 잘 모르겠네요. 자석에 가까이 하지 말라는 표시도 있고요. 커버를 한번 뜯어보겠습니다. 바로 꺼지네요. 설명서를 한번 봅시다. 제품의 덮개를 여는 모바일을 끼워서 사용하세요. 화면 잠금 해제 설정 방법. 홈 화면에서 앱스 설정 액세서리 자동 잠금 해제 스위치 눌러주면 켜세요. 잠금 설정을 하지 않아야만 이게 닫았다 열었을 때 바로 켜지는 거라고 합니다. 저는 잠금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해당이 없고요. 발신자별 LED 이미지 설정 방법. 발신 번호랑 LED를 설정을 할 수가 있네요. 앱스 설정 액세서리 발신 번호 LED. 그렇게 특이하지 않아요. 아주 예전에 폴더폰 이런 거 사용할 때랑 거의 동일한 방식으로 구동이 된 것 같습니다. 뭐 그다지 시계 표시되는 거 말고는 다른 점이 없네요. 뭐 저야 외출하거나 이동할 때 사용하려고 주문을 한 거지만 이게 66,000원어치의 값어치를 한지는 잘 모르겠네요. 폴더에 카드를 한번 장착을 해볼게요. 이런 식으로. 타이트하네. 찢어질 것 같아. 뭐, 저는 핸드폰 자체에 그 지하철이라던가 버스를 탈 때 카드 기능이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해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요. 근데 솔직히 무선 충전 거치대가 더 나은 것 같기도 합니다. 달랑 이 기능밖에 없어. 전원. 전원 버튼 누르면 시계가 들어오네요. 근데 이게 더 빠르지 않나?
아, 버튼 잘 눌립니다. 볼륨 버튼. 그리고 뭐 따로 특별한 점은 별도로는 없는 것 같네요. 네. 개인적인 취향입니다. 거치대 혹은 케이스.